띠리링. 라라라라라. 공주님, 여기입니다. 여기요, 여기. 어머. 여기. 옆? 네? 여긴 어디? 아, 옆! 나 좀 안아주겠어?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아. 옆, 왜 작아지는 거야? 네. 어? 언제 밥을 먹어? 아, 허리. 파리 복장이잖아요. 파리 복장. 네. 아, 오늘 파티가 있다고 해서 왔어요. 파티 모임에 뭐랄까 교회 사람들이나 뭐 친구들? 적당한 게임 있으면 좋겠죠. 예, 뭐 림보 게임이나. 라라라라라 따따. 여러분. 라라라라라 따따. 예수님. 반가. 반가. 주님. 사랑해요. 예방. 주사! 야, 야, 이 30분이 엄청 길겠다. 야,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날이에요? 우리 이성미 선배님께서 네. 저희들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아니 근데 진정들하세요. 아이요. 아니 좋기는 좋은데 네. 이성미 씨 없이 우리가 이게 괜찮을까요? 더 좋아, 더 좋아. 왜? 왜 좋죠? 그분 옛날 진행 방식이야. 이제 우리 방식대로 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아무튼 이렇게 이성미 선배님께서 네. 저희한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저희 정말... 선배님 사랑해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아니,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갑자기?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랄까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야. 갑자기 숨 오네요. 아유. 이렇게 되면 이젠 잘받 누가 사랑받는지 죽겠어.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사회자 역할을 맡긴 했는데 장로님 네. 도와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아, 저희가 이제 정신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네. 와중에 좀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이 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아우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어메! 아, 아니, 그나저나 저희 이제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연말을 네. 맞아서 오늘 조금 예민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사실 좀 시험에 많이 들었었어요. 네. 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 예. 아니, 이거 CBS에서 해도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같이 이야기하면서 많이 공감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네요. 아, 그렇죠. 저는 진짜 고민인 게, 사실 정말 저는 약간 크리스천인데, 연말 회식이나 우리 선배님들이 특히나 저한테 술을 권하시면 저는 좀 뺏기도 참 뭐하고, 참 정말 죄송하기도 하면서 참 난감하거든요. 태영 씨는 술 안 먹어요? 저는 사실 아예 먹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안 재미로 살아? 뭔 재미요? 여자친구도 안 만나잖아. 요즘에 생겼어요. 아, 생겼어? 근데 이분이 여자친구가 있어도 혼전 그 순결이라고 하죠. 진짜요? 이분이 혼전 순결을 지금까지 지키고 계세요. 엑셉합니다. 아, 진짜로 기독교인이라서.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아니, 혼전 순결을 지켜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게 솔직히 요즘 사이에 뭐 지키고 안 지키고 상관은 없는 건데. 네. 그게 술을 안 먹어서 그래요. 그렇지, 술을 안 먹으니까. 사실은. 그게 그러면 여자친구가 얼마나 기분이 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술에 관련된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동엽 씨가 네네. 어디 가서 정리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에너지를 노리고 계신 것 같아요. 진행을 하네요. 어린 남자 이성미. 아. 남자 이성미만 이성미. 아유, 이동엽 씨가 이렇게 한 사람 컴컴한 게. 알겠습니다. 네. 술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이 얘기는 정말 밤을 새서 해도 잠이 안 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도 한 번쯤은 꼭 언급하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결론을 오늘 내야 돼요. 연말이다 보니까 네, 저... 이 술잔이 엄청 많잖아요. 저도 지금 술 약속이 아유 좀 네, 3만 5천 원. 아니 나는 세아 씨는 굉장히 모순적인 게 뭐냐면은 나는 언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잖아 이러면서 술을 좋아하잖아요. 그 만난 주님이 이주님 아닙니까? 아니요 정말 이게 정말 사실인데요. 제가 한때는 진짜 정말 말수를 먹었어요. 네, 저 좀 신앙이 좀 그렇게 네. 뜨겁지 않을 때는 내가 길에서 얘를 몇 번 봤단 말이야. 아,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요. 대학가에서 영어 공연하고 뭐 하면은 내가 맨날
지혜야! 집에 가야지! 아이고. 그때는 준이 만나기 전에. 지금 MC입니다. 아, 네. 네. 그랬었는데 네. 이제는 좀 제가 좀 교화됐어요. 그래서 술을 아예 안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렇죠? 이제 자리가 있으니까. 근데 취하기 전까지만 먹어요. 근데 취하기 전까지 취하는 걸 알아요? 어, 아쉽다. 지금부터 취한다. 이전까지는 안 취한 거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별로 안 생긴 오빠가 조금 생겨 보일 때가 취한 기준이 돼요. 저. 우리 이건 선배님 네. 같은 분이 저처럼 약간 보일 때. 그, 아니 그거는 비유가 그렇고. 네. 네,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토크 주제를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들어갔나요? 우리 안 들어갔어 지금. 아직 들어간 것 같은데. 아 저는 옛날 방식이 좋네. 왜냐하면 토크 주제. 계속 들보라 충실하시네. 아, 너무 그냥 막 하니까. 기독교를 넣어서 술을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하고, 이렇게. 아, 그러니까 놀렸네요. 아니, 네. 자, 진행하시죠. 자, 제가 진행합니다, 갑자기. 네.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술을 마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부터 네. 얘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눠보죠. 우리 장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정말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호칭부터 바꾸시고. 아, 예. 아, 저는 뭐 젊었을 때 좀 술을 먹어봤는데, 굉장히 많이 뭐, 먹을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은 안 드시니까? 전혀 안 먹죠. 아, 사실은 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술 마신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이 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나왔지 술 마시지 말라라고 나와 있냐 이걸로 굉장히 많이 말을 하시고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은 성경을 들먹이지 않는데 술을 마시는 분들이 성경을 많이 들먹여요. 그러네요. 네. 정말 자기 합리화. 아니, 그리고 저는 느끼는 게 우리나라 그 유독 기독교 그 믿는 분들이 그렇게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맞아요. 것 같아요. 제안? 외국은 좀 안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이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선교사들이 맥주를 만들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네. 그 이제 성경의 그 시대에 포도주 이런 게 이제 주로 마셨던 스토리가 나오는 이유가 그 독일도 지금 맥주가 유명한 게 그 물 자체 석회질이 많아서 그냥 생수로 먹기 어려우니까 맥주로 만들어서 먹게 된 문화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포도주도 저는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요. 물 수질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시는 걸로. 그렇죠. 이제 문화와 관습이라는 의에서 이제 종교가 들어오더라도 문화 관습 위에서 이제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처음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무렵에는 우리나라는 이 그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선교사들이 봤을 때는 돌 흙으로 만든 집에서 그 집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런데 살면서 매일 굶주리고 쌀이 없어서 먹지도 네. 못하고 그런데 무슨 관원상제만 되면 술을 밀주를 담궈가지고 그렇죠. 온 동네가 다 먹는 거예요. 막걸리 막 그런 네. 막 그런 그런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들이 금주를 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 문화 속에서 야 이걸 바꿔줘야 되겠다 해서 그 절제 운동을 기독교 교회가 선교사들이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그 지금은 한국 교회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 된 거예요. 네. 전통이고 문화가 된 것이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네. 그렇다고 해서 술하고 담배라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냐? 그렇진 않아요.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고 저도 잘 지키고 있지만 네. 이것이 본질은 아니고 가벼운 것인데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이 주변적인 거에 굉장히 큰 그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사실 네. 명확하게 딱 저희가 이 머릿속에 정립이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맞아요. 물어볼게요. 네.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된다. 저희가 잘 교회 또 잘 안 다니는데 제가 무슨 왔다 갔다 하잖아요. 대개 상상부터. 예, 교회 다니신 분 본인 생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유 최고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매일 맥주를 한 1리터씩 마셔도 네. 집에 와이프가 과부를 안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 그런 말은 어디 있어? 뭔 말이에요? 처음 듣는 속담도 아니고 명언도 아니고. 속담 책에 나와요? 어디 속담이라 어디 나라? 기독교인들도 기반 속담 아니. 이렇게 마시면은 네. 힘이 좋아져가지고 찬성과 튼튼해져서 매일 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아, 왜 그러냐면은, 사실 술로 인해서 빚어진 일들이, 보세요. 뭐, 음주운전, 아니 뭐, 음주 폭행이 됐든, 모든 일들이 보면 술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취해보면, 좋은 방향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짬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렇지. 스스로 마셨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가 참 중요한 게 저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술을 가르쳤던 그 선배가 그래서 술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술을 먹으면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선배들하고 먹어야 술이 안 취한다. 그래서 계속 술 드시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삼겹살을 싸준다며 삼겹살, 고추, 마늘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주는데 봤더니 자기 손에다 싸서 이렇게 손을 주더라고 이렇게. 자기가 술이 더 됐더라고 이렇게. 먹어! 어떻게 먹어? 이게 상추에 싸서 줘야 되는데 자기 손에 싸서 먹으라고 이렇게 주더라고. 그래서 아 깨달았죠. 술을 안 배우는 게 낫겠다. 저는 교회는 잘 안 다니는데 그래도 술을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술 안 드시는 걸 알고 술을 안 먹습니다. 술이라는 거는 이 자체의 그 어떤 성분이나 이것이 죄고 이게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술을 마시는 문화에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문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 가르치지만 우리 학생들 중에 보면은 필름이 끊어졌습니다. 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술을 먹는데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먹는가. 문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먹고 싶지 않은데 막 권하고 자기 높은 사람이라고 아랫사람한테 강제로 마시고 특히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더 심하게 마시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젊은 사람들 보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먹으라고 해서 먹고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내가 먹고 싶어야 먹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자꾸 강요를 하는데 술도 강요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 형님 강요하지 마라 하면서 아까 들어오자마자 코트 받아 막 그러면서 저한테. 그 왜 그러신 거예요? 받으란 받는 거지 뭐. 아니, 아니. 야. 아니. 아니, 아까 제가 너무 강요하시니까. 저 괜찮습니다. 네. 아니, 또 저 한번. 아니, 아니, 저 괜찮습니다. 주님 만나. 아, 저 괜찮습니다. 한잔 넣어라. 아, 이 뭡니까 이게. 아, 진짜. 이 친구가 술을 안 먹다 보니까 인맥이 엄청 약해요. 아, 뭐 친구는 뭐. 저는 사실 이동엽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무섭게 믿을 수는 있지만 이 사업적인 비즈니스 문제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고통만 놓고 있다고. 방금 미스터리 술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술의 이점. 술의 이점은 사람과 마주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는. 이걸 하나 놓고 서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독교인으로서 이 술자리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자리에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해요. 이거를 밝혀야 되는지 기독교인이라 못 먹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기업에서 있으면서 이 술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우기 위해서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제가 치러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혀야 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자기 의지, 신앙적인 의지가 없이 거의 생활은 똑같이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더 나쁘게 남들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행동은 근데 나는 죄다니까 술을 먹지 않겠다든가 그런 것만 내세웠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돕질 않아요. 좀 궁금한 게 그 직장 다니면서 예를 들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저는 술을 안 먹겠다든지 막 그렇게 해버리면 주변에 처음에는 왕따가 되죠. 안 먹으니까 왕따 돼요. 그러다 보면 할 수 없이 다시 먹게 되고 그게 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터득한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면 술자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 어떡해요. 그러니까 돈을 내는 사람이 되면 되겠네요. 너 여기서 필요 없어. 나가. 다음부터 오지 마. 그런 게 아니라, 넌 있어야 돼, 여기. 끝까지 있어야 돼. 뭐지? 답을 들어봐야지. 분위기를 띄우는 거지. 제형식 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집에다 데려다 주는 사람? 오, 맞아. 아, 대리운전. 아, 대리운전. 시원 사람. 술자리니까는 집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주는. 그런 사람도 배달해 주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내가 내 어떤 뭘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지불해. 술 안 먹어요.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노는 걸 좀 배워야 돼. 노는 거. 노는 거 좋은 건데 노는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술 따지면 우리 보드레 씨 교회 다니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술 잘 놀자. 술 잘 놀자. 흥이 너무 많은데. 전화한대요. 왜 갑자기 나는 맨날 술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를 완전히 재밌게
할 때 자기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놀라는 거야. 누군가가 뒤로 빠지고 오케이. 술 주면 감춰서 네. 밑에다 물로 바꾸고. 그거 안 됩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남을 속이는 것이고. 저는 좋은 이렇게 거 사이다에다가 콜라를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맥주처럼. 그러니까 이게 화학적인 성분이 죄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화학적인 성분이 죄가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형님. 네. 아, 호칭 너무 어렵네. 네. 너무 어려워. 편하게 하면 되지. 호칭부터 안 되네. 호칭이 잘 안 되네. 제가 낫네요. 이거 먹을 때. 내가 사회자 역할에서 내가 사회자 역할에서. 술입니다, 술. 아, 이거 호칭 술입니다. 메인에치도 아니고 술입니다. 아, 나는 필요 없는데. 아니, 두 마리 손질 잡는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네. 몸에 넣는 게 아니라 차라리 몸 피부로 이렇게. 붓는 건 어때요, 이렇게? 몸에다가요? 몸에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부럽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네. 때는 그 사람한테 거짓된 행동을 보이면 안 되고 네.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먹지만 먹겠다 하면서 이렇게. 뭐 양아치야? 뭐 양아치야? 아니, 아니 못 먹겠다 하면 술을. 그만 좀 술 먹이라고 그만. 교회들이 더 먹여 나한테. 누굴 만났길래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해 술 먹이는 거. 얘 때문에 술을 먹구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동엽 씨는 술을 못 마셔서 안 먹는 게 아니라요. 그것도 비즈니스예요. 왜냐면 취하면 실수해가지고 일이 안 들어올까 봐. 맞죠? 제가 유일하게 먹는 게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 아유. 네. 아니 근데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네. 아까 얘기하셨는데 자 우리는 술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네. 교회 다닌다고 안 먹어. 그럼 뭘 먹죠? 안주 먹죠. 안주 먹죠. 네. 안주. 어느 게 값이 비싼가요? 안주가 더 비싸지. 안주 값이 훨씬 비싸요. 네. 그러고 나갈 때는 어때요? 돈을 안 내거나 와. N분의 1 내면은 사람들이 네.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죠. 네. 술도 안 먹는 어떻게 됩니까? 더 내죠. 조금 더 내요. 안주 거를 세웠으니까. 네. 아 그럼 눈치 보이긴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좋잖아요. 아니 근데 항상 더 먹고는 돈도 덜 내고 가고 네. 똑같이 내고 가면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야 이거 한잔 그러자면 먹고 싶네. 한잔 하고. 한잔 하고 계산 철저하게 해서 네. 잘못 계산된 걸 바로 잡아주고 네. 그 다음에 나와서 어떻게 되죠? 이들이 안전하게 이 술 취하면 당장 안전 교통 문제가 그렇죠. 사고로 앞으로 나가고 네. 도로 앞으로 막 나가서 네. 위험해지고 맞아. 그런 걸 잘 추려주고 그 다음에 택시를 잡아서 한 사람씩 집에까지 정확하게 전화번호 적을 주면서 네? 집에까지 갈 수 있게 해주고 자 다음날 회사에 나는 일찍 나올 거 아니야 안 취했으니까 네. 네. 아침에 시원한 물도 한 잔씩 갖다 줄게. 와 이거 아 저는 근데 여기서 생각이 들려빠지는 게 네. 아니 본인이 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크리스천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너무 몸에서 술을 받는 애예요. 그런데 그거 종교 때문에 그 술을 못 먹는다. 왜냐하면 근데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약에 교회 다니는 분이 이렇게 술을 막 권하게 드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아니 교회 다니는데 술을 저렇게 먹어. 뭐 이런 뭐야.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 술을 먹잖아요. 술 막 먹고 있, 아, 술 안 먹고 있어요. 그럼 이동엽 씨가 그럴 거 아니에요. 술 안 먹고 있네. 교회 다닌다고 또 술을 꼬리 안 먹네. 여기까지. 야, 우리가 이를 자꾸 저는 한번 술집에서 진짜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집사님이 서로. 아, 그러면은, 그 새벽에 딱 집에 가서 너무 열이 받는 거야. 못 참겠어. 집에 가서 잘 것 같아. 이거는 너무, 아니, 뭐 중복자예요. 이중적인 행동 아니에요. 맞아. 그게 안 되는 거야. 차라리 그냥 조금 막 먹을 건 막 먹고, 어느 정도 절제.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를 얘기하냐면 술집에서 김집사를 봤다. 얘기해요. 너는 왜 갔냐, 거기. 서로 갔네. 너도 갔으니까 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술 먹고 안 먹고를 자꾸 감시하고 체크하고 신경을 쓰는 이 문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구나.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인데 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죄가 있다고 하고 없다 하고 그럼 이게 뭐랍니까? 왜 남의 일을 간섭을 하는가? 정확하게 판결을 좀 내려주십시오. 판결 못 내려요. 이거는 우리가 그걸 믿는 데가 아니고 네. 그죠? 예수님을 믿는 데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끊고 교회 나와라, 담배 끊고 교회 나와라. 네.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도 사실은 그냥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다녔는데 술 담배 정말 좋아하신 분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좀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교회가 재밌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술이 쓰게 느껴진다. 싫어지는. 예. 어. 그게 느껴진다? 이러면서 나한테. 정글의 씨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제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면은 이게 뜨거워지면은 네. 술이 진짜 별로 안 마시고 싶고 사실 진짜 이런 얘기도 알고 취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요. 그렇죠. 술보다는 제가 좀 많이 좀 와닿는 게 술보다는 성령에 취해라. 왜냐면 그게 더 좋아요. 사실 술을 마셔봐서 어떤 느낌인지 알거든요. 근데 사실 별로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다음날 힘들기도 하고 별로 뭐 좋은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별로 가짜 같아요. 모든 게. 저는 약간 뭐랄까 성령에 취해 있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거든요. 정말 좀 행복해요. 되게 삶이 장미 이뻐 보이고 이런 거 카스카라 굉장히 많아요. 너는 술을 좀 먹어야 이뻐 보이는 게? 남자 저런 말을 저런 말을 들으면 술이 더 생각나.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 사람이. 한마디로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거든 도구를 잘못 쓰면 이게 부작용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뭐든지. 네. 그러면 그렇죠. 네. 그걸 적재적소에만 잘 사용하면은 부작용이 안 나는 건데. 중요한 건 절제인데 왜 기독교에서 술 먹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냐. 네. 또 성경에서도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주님 이랬잖아요. 네. 이때 주자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주님. 예수님 하나님을 주님으로 할 때 주자는 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네. 자 술이라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주인 역할을 할 때 그때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고 술이 하라는 대로 하고 술 없으면 난 살 수가 없고 이런 상태가 되면 벌써 중독이 된 상태잖아요. 네. 술이 나쁘다 좋다 또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런 주인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부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내 상황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고 네. 그러면 우리가 술을 그렇게 찾지는 않아요. 물론 좋을 때도 우리가 다 같이 건배를 하지만 너무 힘들고 정말 이럴 때는 뭐 연인이랑 헤어지거나 맞아요. 내가 일이 좀 안 풀리고 뭐 이럴 때는 또 이 술만한 게 없어요. 근데 술을 마신다고 또 그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음날 엄청 힘들고 그치만은 또 그러니까 이 주님 대신에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께 기도를 하면 그게 해결된다는 거죠. 마음 위로를 받고 그렇죠. 근데 나에게 주님은 왜냐하면 보드레 씨가 만약에 좀 지금 힘든 상황이야 주님한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어떤 바로 답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바로 답이 오거든요. 그러시면 바로 그냥 와가지고 바로 그냥 막 할렐루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주님이 그 다음에 이건 좀 힘들지라도 근데 저는 술을 배우기를 잘 배운 편이어서 주사 없어요? 주사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있을 것 같아. 애교가 엄청 과해질 것 같아. 할것 같거든요. 아저씨 놀래요. 주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네. 나는 판단하지 못해요. 맞아요. 주변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네, 우리가 판단. 근데 저는 옆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술을 뭐 먹거나 이렇게 그렇게 뭐 힘들어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술을 그래서 좀 같이 즐기는 편이에요. 설문 조사를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오늘 끝나고 마시자니까.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 술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거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 이 오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그 마시더라도 아니 오늘 너무 진행을 잘해 주셔가지고 아 되게 부담스러워 사실. 아니 잘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재영이 할 수는 없잖아 지금. 그렇다면 술이 없이 어떻게 놀아야 재밌게 놀 수 있는지 맞습니다. 이 연말에 그렇죠. 좀 막막하긴 해요 사실은.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술 없이 그냥 모였을 때 잘 놀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좀 말하기가 그런 게 맞아요. 뭐 하고 놀아요? 뭐 하고 놀냐면 진짜 커피숍 가서 네. 커피 시켜서 정말 하나님 얘기하면서 네. 너무 즐거워요. 같이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즐거워요. 커피 한 잔에 하나님, 네, 하나님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근 과제예요. 왜냐면 우리 사회가 노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고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 시절에 노는 건 안 나쁜 거잖아요. 공부해야 되니까. 네, 그죠. 노는 걸 배운 게 방법을 몰라요. 노는 방법을. 방법이 없어. 근데 한국 사회가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제가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먹었지만 아직도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놀 문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한 곡 부르든지 아니면 여가학원 가든지. 그러고 나서 그것도 시시하니까 나중에 끝내는? 이거로 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로 간다는 것이 우리 인식 머릿속에 이렇게 답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않은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재미나게 놀 수 있는 근데 결국은 이걸로 간다지만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왜 나쁜 건데요. 이걸 하면서 서로 간에 기준 진단도 하고 우리 솔직히 이성 만날 때요.
분위기 나쁘고 서먹서먹하고 서로 술만 한 게 없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후회할 수 있죠. 아, 물론 후회할 수 있는데 잘못하고. 대다수가요 지금 네. 결혼하신 분들 중에도 한 60%가 이 술에 그걸로 많이 커플에 성공하신 분들도 많아요. 아니 그럼 보드리씨 물론 술이 정답이 아니라는 건 아니 보드리씨 만나는 분은 술을 안 드세요 아예. 보드리씨 만나는 분은 술을 금주합니까? 네? 술 먹어야 뭐 결혼이 되는데. 이 자식!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우리가 왜 밖에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술 문화, 만나는 문화를 만드느냐. 예, 가족 동반 모임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가족이 같이 동반하면 그런 많은 위험들이 좀 적어져요. 예, 그래서 일정한 수준의 술을 멈추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럼 기독교인들은 뭐 술 안 먹고도 재밌게 놀 수 있다. 아니면 가족 모임을 해라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만나서 앉아서 어떤 얘기를 나눠야 재밌습니까? 이거 누가 진행을 하든 뭐 이렇게 재밌게 해야 되는데. 어, 저는 이거 해봤어요. 어? 저는 진행을 누가 하든, 데코레이션을 하든, 가족들이 만나 진행. 아 이거 진짜 저는... 앉아서 그런 거를. 아니 이거는 자, 우리 팁을 드릴게요. 네, 제가 제 차 트렁크에 림보가 네. 있고요. 대왕 윤돌이가 있어요. 아니 진짜로 아니,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이거를 가족 여행을 가가지고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깜짝이고 재밌게 재밌는데 그걸 누가 그런 거 아니야? 림보 설치하고 야 일반 집에 가정집에 림보 있는 사람들 몇 명 있겠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했더니 너무 재밌으니까 매년 네. 저한테 갖고 오라 그래요. 너 림보 갖고 와 윤돌이 챙겨 저는 안 챙기고 그거 챙겨오라고 만복이 챙겨오고 어 근데 진짜 그렇게 노니까요 진행자만 있으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동엽 씨는 본인이 개그맨이니까 진행할 수 있잖아요. 저는 돈 안 주면 안 합니다. 가족들이 돈 좀 모아서. 동엽 씨는 절대 일 하나 뻗고 안 해. 돈 안 주면 일 하나 뻗고 안 합니다. 집에서 너무 감옥해요. 와이프도 돈 주고 자고 대화를 합니다. 그 정도로. 너 얼마야? 네. 얼마면 돼? 생각보다 싸다? 얼마면 살 수 있어? 대리운전보다 싸게 할게요. 2688이야? 네. 할 건 많죠. 여행도 할 수 있고 드라이브도 할 수 있고 또 야외 나서 커피 한잔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교회를 잠시 나갔다가 안 나갔다만 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진짜 열심히 신실하게 다녔습니다. 그때는 뭐 술도 못 먹고 하니까 교회 가서 이렇게 하시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니까 탁구를 많이 치시더라고. 탁구 치고 아니면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볼링 치러 가자 하고. 스포츠 맞아요. 운동을 많이 하고 농구도 하러 다니고. 건전하게 푸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완전 농구 정말 잘하거든요. 농구나 탁구는 못하지만 근데 확실히 같이 부대끼면서 술 아니고도 이렇게 놀면 땀 흘리고 웃으면서 하하 잘했다 실수했다 막 이러면서 하이파이브 하고. 그러고 나서 끝날 때 딱 끝나고 야 소주 한잔 하러 가자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은 좀 끝나고 나서 가거든. 기승전 술이에요. 그런 걸 하던지 아니면 정말 좋은 봉사활동도 많잖아요. 굳이 뭐 술을 마시고 이런 거 말고 뭐 연탄 나르기 봉사라든지 네. 뭐 사랑의 김치 담기 봉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좋은 취지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꼭 술이 아니더라도 좀 생산적이면서 좋은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들씨? 꼭 술로 연말을 막 연말 이렇게 파티를 하면서 막 흥청망청보다. 저는 술 당국이 봉사대회도 많아요. 어디 그 내가 있어 술 당국이 봉사. 안동 소주. 안동 뭐 오미자 뭐 이런 거 정통 건강 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술 얘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네. 우리 오빠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님을 누구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술을 끊고 교회를 나가겠다든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건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고 술을 끊거나 담배를 끊거나 그건 관계없습니다. 네. 교회를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바뀝니다. 이분이 주님이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니까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술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하지 마시고 일단 교회 나오시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서서히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네. 정말 깔끔한 결론. 자 그러면 정말 그 사회자로서 호시탐탐 네. 노리고 있는 이동엽 씨가 제가요? 진짜 엔딩을 한번 해보시죠. 아 제가 엔딩합니까? 네. 그러니까 술 안 먹고도 즐겁게 게임하면서 즐길 수 있다. 그렇죠. 이러잖아요. 눈치 게임 1. 이아 오케이 한 잔 드세요 빨리 벌주에 벌주 원샷 원샷 벌떨기 없애야 될 몸살기 원샷 노래기 없애야 될 지금까지 예방 진짜 안녕하세요 어머 일찍 오셨네요 오늘 긴장하러 왔죠.
오지재입니다. 맛이 있다 근데. 아 이거 하니까 땀이 나는 것 같아. 빨리 와 왕금아. 랄라 파이파이. 아 전 너무 아쉬운 게. 네. 아 저는 좋은 님이면 저도 갔죠. 뭐 아니에요 이번 겨울 봉사. 이때 또? 네. 뭐 봉사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언제나 바른 길을 주장하시는 특별 손님 김동욱 선생님.